I didn't kill my husband. You ever hear something called double jeopardy? The state says you already killed your husband. They can't convict you of it a second time. That means that when you leave here, you can kill him. And there's nothing anybody can do about it. It makes you feel warm. She is in New Orleans. She is looking for you. She believes that I'm her husband, whom she killed. Yes, sir. Hello, Nick. I learned a few things in prison. I could shoot you in the middle of Mardi Gras, and they can't touch me. Double Jeopardy.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 며칠 전에 교민 사이트에 핫한 글이 하나 올라와서 그걸 한번 쉐어해볼까 합니다. 사막에서 바늘 찾기지만 이라는 글을 했는데, 글 쓰신 분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주얼리 브랜드에서 일하신답니다. 근데 이분이 9시 10분에 매장에 와서 팔찌를 구매하시고 뭐 두 가지 제품을 팔찌를 보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재촉을 하셨고, 비행기는 10시였어요. 그래서 9시 35분에 챙겨드리고 나서 보니 매장에 진열해야 되는 팔찌 중 하나가 안 보여서 매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 빼고는 없어서 정황상 CCTV를 요청해 보니 금팔찌가 없어졌고, 판매 중에 자기한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셔서 버려드리는 틈에 그 팔찌를 훔쳐가셨다고 합니다. 보조 가방에 넣는 걸 보안 요원과 확인하였는데, 이분이 이미 비행기 타서 자기는 손 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그 260불을 물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성함, 뭐 생년월일, USA 번호, 여권 번호가 다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름하고 성함도 뒤에 있는 하나는 X로 했고요. 생년월일을 오픈하셨는지 아니면 생년까지 오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고 있다. 나한테 제발 그 돈만 돌려주면 좋겠다. 내가 물어야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직원이 왜 물죠? 그건 진짜 미국 같으면 수당할 일입니다. 직원이 훔친 건도 아닌데 직원이 물어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왜 물어냅니까? 회사가 이 사람을 수해서 찾아와야지 직원한테 물리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함과 뉴욕행 다이렉트여가지고 커넥팅이 아니라 다이렉트여서 이제 그 분이 어디 뉴욕을 가신다라고 해서 했는데,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이제 끝에 성을 하나를 없앴는데 누구나가 추측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알파벳 철자. 그분이 또 온라인에서 뭔가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로컬 뉴스페이퍼에 나왔던 사진이랑 기사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그분의 집 주소 다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누가 올렸어요. 이거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면 명예훼손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를 쳐봤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도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은 어떠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낮다. 미국의 법체계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며 사실에 기반한 발언은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고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그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즉 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주소랑 이게 다 공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사생활 침해 아니냐? 미국에서는 public records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집 주소랑 다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people records를 보시면 public record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집을 산 사람의 서류상의 household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과거에 산 주소도 다 나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지만, 여기선 지금 어느 주에 어느 도시에 살았다. 그 다음에 related, 친척도 같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집을 뭐 언제 샀고, 그 다음에 이 집을 현재 밸류는 얼마이며, 이 집에 이제 그 영어에서는 액거리라고 그러는데 차익 수익은 얼마이며, 이것까지 다 나옵니다. 이름 치면, 스테이트 치거나 시리 치면 찾는 것 너무 쉽습니다.
이게 근데 public records예요. 사생활 침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범죄도 알고 싶다. 삽을 내면은 모든 크리미널 히스토리, 백그라운드 리포트까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나쁘냐 좋냐를 떠나서 이걸 하면 자신을 좀 보호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전과 10범, 11범.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투자를 하고 만났는데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치면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여러분 투자를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피해자 양산을 좀 막을 수 있는 순 기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개팅을 받았는데 느낌이 조금 안 좋다 쳐보면 뭐 예전에 스토킹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 레코드입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영화 더블 제퍼디라는 영화 아십니까? 옛날에 나왔어요. 1999년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 더블 제퍼디가 무슨 뜻이냐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더블 제퍼디가 한국말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 영화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부부가 요트를 갔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남편은 사라지고 여자는 피범벅이 된 칼을 가지고 있어서 여자가 남편 살해 범으로 해서 감옥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깨어났더니 남편이 없어지고 칼이 있고 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살해범이 된 건데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남편이 부인을 살해범으로 몰아놓고 자기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남편에게 길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길거리에서 너를 죽여도 아무도 나한테 터치를 못한다. 그쵸? 왜냐면 이 여자는 남편 살해범으로 감옥에 갔다 와서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죽였어서 했으니까 또 죽여도 아무도 자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I didn't kill my husband. You ever hear something called double jeopardy? The state says you already killed your husband. They can't convict you of it a second time. That means that when you leave here, you can kill him. And there's nothing anybody can do about it. It makes you feel warm. She is in New Orleans. She is looking for you. She believes that I'm her husband, whom she killed. Yes, sir. Hello, Nick. I learned a few things in prison. I could shoot you in the middle of Mardi Gras and they can't touch me. Double Jeopardy.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그때 좀 이상했던 게 이 여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을 가가지고 남편 이름을 쳐서 구글 설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나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남편 과거를 추적하는 건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죠. 어떻게 남편의 과거를 인터넷에서 쳐지? 바로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public record, 사람 이름 치면 나이별로 해가지고서는 어디서 사느냐 뭐 이런 거 쫙 나오니까 그거에서 남편의 과거를 추적해서 갔던 거예요. 이렇게 흔적을 추적해서 갔던 거죠. 한국에서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치면 다 나오는구나. 치면 다 나옵니다. 왜?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에. 집 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개개인의 것들, 그 다음에 과거에 사는 것들. 왜 이걸 놀랬었냐면요. 제가 세입자를 예전에 구했었어요. 집을 렌트를 줄 때 세입자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냅니다. 지원서를 받아요. 학교 뭐 입시 원서 내듯이 그 지원서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잘못 세입자 들어오면 쫓아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돈 안 내고 버텨도 함부로 못 쫓아내요. 열쇠도 못 바꿔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해도 최소한 1년은 걸립니다. 그것도 변호사도 사야 돼요. 변호사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변호사비 내는 돈으로 세입자하고 딜을 합니다. 내가 너 얼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그걸 또 노린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입자 지원서 받아서 제가 이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뒷조사 그러면 굉장히 나쁘게 들리고 백그라운드 책 이러면 좀 괜찮게 들리죠? 백그라운드 책을 하니까 막 다 나오는 겁니다. 걔네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서 갔다 왔는지 이제 돈을 내면 하는데 뭐 돈 내는 것까지는 안 했는데 한 해가 뭔가 콜트 기록이 나왔어요. 콜트가 나왔어요. 콜트가 법원 기록이 나왔어요. 아 느낌이 레드 플래그거든요. 안 좋다. 이거 불안하다. 이러면 영어에서 레드 플래그입니다.
걔네는 그 집에 되게 들어오고 싶어 했거든요. 사람들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여자가 아파서 개인 파산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개인 파산의 70%는 메디컬 빌 때문이다. 아파서 수술비 못 내고 하면은 파산을 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크레딧이 안 좋았던 이유는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팠다. 아, 그래서 그 콜트는 아마 그거하고 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삽을 내면 볼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애는 일단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미국에서 이렇게 개인의 정보가 프라이빗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게 퍼블릭 정보구나. 좋은 점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누구 사람을 사귄다든지 크리미널 히스토리를 내가 다 액세스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사기가 뭐 7범, 10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크리미널 히스토리를 볼 수 있다면 사기 피해자들이 좀 막아지지 않을까. 특히 금융사기, 데이팅 폭력 피해자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스토커였다. 그러면 사귀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과 문화의 차이점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힘들다.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고소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 더블 제퍼디의 용어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 다 끝난다? 아닌 거죠. 이제는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와서 다 알려주니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이랬으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미국에서 하고 한국으로 도망갔으면 아마 찾기가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찾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 건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아직은 그 돈을 아직 갚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뭐 연락 왔다고는 하는데 뭐 돈을 갚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세점 직원이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260불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것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ou know what, kiddo? I don't think I want you to grow up. Who's gonna go sailing with me then? If you like it, it's yours. If I like it. Mm-hmm. There is a moment.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Go away, just the two of us, with nobody else around. Never to be forgotten. 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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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the knife down, ma'am, and step away! I don't know where my husband is! Nick bought life insurance policies. Nick wanted to make sure that we'd be okay.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okay and $2 million. The jury may see it as a motive. I didn't kill my husband. Libby Parsons is in prison for a crime she didn't commit. I'd like you to adopt my son. Money won't be a problem. It isn't about money. Thank you. Now the only way back to her son is to find out what really happened. Hi, Mommy. Hello, sweetie pie. Daddy. Nick? Nick? You ever hear of something called double jeopardy? The state says you already killed your husband. They can't convict you of it a second time. That means that when you leave here, you can kill him. And there's nothing anybody can do about it. It makes you feel warm and tingly all over, don't it? Paramount Pictures presents... Who's this? That's somebody I'm looking for. Pretty girl? Oh, yeah, she's very pretty. For a convicted murderer. What are you looking for? A friend I haven't seen for a couple years. She is in New Orleans. She is looking for you. She believes that I'm her husband, whom she killed. Yes, sir. Hello, Nick. I learned a few things in prison. I could shoot you in the middle of Mardi Gras, and they can't touch me. Double jeopardy. Wait. What do you like about this girl? I mean, there's like a lot of things I'd probably start with. I like the way she smiles. She got me staring for a while. Got me staring for a while. Yeah, yeah. Maybe it's our conversation. She's my favorite notification.
She knows how to dress for special occasions. She got me thinking life could be better. These songs start to feel like love letters. I should tell her now, would I ever? It is what it is, man, whatever. Whatever, yeah, whatever. I'm telling you now, I'm telling you now, it's whatever. Whatever, yeah, whatever. I'm telling you now, I'm telling you now, it's whatever. She keeps me close. In the friend zone? Yeah, but I don't mind it too much though. Why? If my feelings don't show, say it ain't so, man. You should know that I've been saying no. But maybe you're the one I've been looking for so long. So long. She got me thinking life could be better. These songs start to feel like love letters. I should tell her now, would I ever? It is what it is, man, whatever. Whatever. Is it okay? Whatever. Do you feel the same? I'm telling you now, I'm telling you now, it's whatever. Whatever. You caught my eye. Whatever. Should I cross that line? I'm telling you now, I'm telling you now, it's whatever. Mixed signals, can't understand what she's been saying. But my mind's fickle, don't know what game I've been playing. Whatever. Is it okay? Whatever. Do you feel the same? I'm telling you now, I'm telling you now, it's whatever. I shouldn't check again, but here I go, jealous of all my friends, they've got it figured out, I don't. Stuck on a loop, getting all in my head, so much to do, I can't count the endless hours I've spent on failure prone. Time's always been an enemy, scaring me half to death. I fell asleep at 17 and woke up 30. So I wishing I could be complacent, but I'm freaking out. Count for hours, years I've wasted. Thought I'd be happy now. Be down. Happy now, happy now, happy now, happy now. Be down. Happy now, happy now, happy now, happy now. Closing my eyes, try to deny I'm here. How is my life? Everything I fear, running this maze with no way out. No, has it all been a lie? Am I deluding myself? Put it all on the line or put it all on the shelf? Tell everyone I'm fine when I really need help. 'Cause I'm too proud to